클러치 밟고, 자,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야지! 어떡해. 빨리 시동 걸어요. 브레이크 떼,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시동, 걸, 클러치 밟고 걸어야지. 걸렸잖아, 걸렸잖아, 걸렸잖아. 이거 오토가 아니야, 이거는. 수동이야. 30 넘으면 실격, 30 넘으면 실격.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 내가 브레이크 떼라 그랬잖아. 왜 브레이크 밟고 있어? 아... 코스를 막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외우면 좋죠. 클러치만 신경 써도 되잖아. 그걸 다 알면. 근데 우선 6년 살았으면 다 알 텐데, 도로. 아니, 근데 어디서 꺾고 이거를. 아, 그거야. 뭐, 내비 듣고 하면 되지, 뭘. 정 안 되고. 자, 여기가 이제 B코스 출발 지역입니다. 차분히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네. 말고. 주행 시험을 자, 시동 걸고 클러치 밟고. 아니 아니. 시동 걸고. 시동 걸고 시동. 네, 시동. 시동 먼저 걸어야지. 아, 왜 그래? 오토도 시동부터 걸지. 주차부터 내려요? 아,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 잡고 계세요. 기어 잡고 계세요. 갈 준비. 우리 기어를 넣어야 돼. 오토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 보시고. 우선 2단 출발 해볼 거예요.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브레이크 떼도 돼요. 클러치 살짝 들고, 엑셀 살짝 쏘도 돼요. 왼쪽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제 깜빡이 끄고, 네,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떼고,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한 칸 옮길게요. 왼쪽 오토처럼 하시면 돼. 깜빡이 켜시고. 자, 마름모 지나면서 발을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마름모 있잖아. 아, 안 밟아야 되겠다. 그대로 갑시다. 엑셀 힘 빼고 차가 앞차 느리니까. 엑셀 밟고 이제. 속도가 15km 이하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2단 안 바꾼 거예요. 엑셀 쭉. 4단. 클러치만 밟고. 당겨 뒤로. 뒤로. 그렇지, 당겨. 클러치, 아니, 4단 맞아요. 그때. 네. 내가 보고 있어요, 눈에. 그냥 뒤로 당기면 4단이에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2차로에서 2차로로 좌회전할 거리가 안 옮겨요. 150 나오면 좌측 깜빡이만 켜세요. 네, 앞에 보시고 편안하게. 약 150m 깜빡이만 켜세요. 좌회전입니다. 이제 발은 브레이크 위에 살짝 얹어 놓으세요. 힘주지 말고. 그럼 속도 좀 떨어져요, 이렇게. 그죠? 네. 자, 이제 클러치만 밟아요. 클러치 밟을까? 이대로 갑니다. 브레이크 쓰면서 오토처럼. 클러치는 들지 말고.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스탑. 기어 중립. 기어부터 빼요. 그렇지. 이제 왼발 들어도 돼요. 자, 2차로에서 2차로로 갈 거예요. 네. 횡단보도 지나면 조금씩 꺾어서 가운데 도로로 가세요. 도로 3개예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잘하네. 클러치만 천천히 뜨면 돼. 기어 넣으면 브레이크 먼저 떼도 돼요. 뒤로 약간 움직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뒤차 어차피 1m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브레이크 지금 불 떼면 안 돼. 떼면 감점돼요.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죠. 오토도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 그죠? 네네네. 오토도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같이 밟아야 돼요. 예, 2단 넣고 클러치 꽉 밟아요.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확 들면 꺼진다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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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걸어요. 빨리 시동 걸어요. 당황하지 말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클러치 천천히 클러치 천천히 브레이크 떼고 시키는 대로. 샷 들면 꺼진다고 얘기했죠, 그죠? 차로. 샷 들면 꺼져요. 명심하세요. 아, 이거 뭐였어. 네, 천천히요. 클러치 밟고 3단 넣으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천천히 할 것도 없고, 제가 하나 딱 하면, 3단 하면 딱 클러치 밟고 넣으면 돼요. 알겠죠? 속도 올리고. 클러치 밟고 4단. 클러치 떼고, 그렇죠. 멀리 보시고. 클러치 천천히 떼야 되는데, 그죠? 아까는 안 꺼졌는데, 지금
그죠? 이만 네. 꺼졌죠? 네. 아까는 천천히 했는데 지금은 빨리 가려고 확 들어버리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죠? 아, 브레이크를 살짝 들어. 아니, 브레이크는 상관없고 클러치를 너무 빨리 들었어. 내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들어버리더라고. 그냥 꺼지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력은 부드럽게 천천히 연결시켜주라고. 동력 끊을 때만 빨리 끊으라고. 그제? 근데 동력을 너무 빨리 붙이려니까 얘가 가부하 걸린 거예요, 가부하. 자, A 코스하고 B 코스는 어린이 보호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는 3단 넘으면 안 돼, 저기 30 넘으면 안 돼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렇지, 안 밟아요. 30 이하로. 30 이하로. 이제 클러치 밟아요. 꽉 밟아요. 브레이크 조절로 내려갑니다. 30km. 이제. 여기서부터 30km. 예, 저 앞에서부터. 한 번 더 나와요, 멘트가. 기어 빼고, 빼고, 왼발 들고. 여기 30 글자 보이죠? 밑에 바닥에. 네. 예, 거기서부터는 30을 넘으면 안 돼요. 어린이 보고는 2단 또는 3단으로 가면 되고요. 30만 넘지 마세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딱 밟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들면 안 꺼져요. 이렇게 드는 거야. 그렇지. 엑셀 밟고. 20km 이상, 30km 미만.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차 들어옵니다. 빵 해버려.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면서, 좀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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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기어 빼고, 왼발 들고. 그렇게 알겠죠? 방금 클러치 쳤을 때니까 안 꺼지잖아요. 그죠? 충격도 없고, 그죠? 천천히 들어야 돼. 빨리 가려고 든다고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차는.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야지! 어떡해! 빨리 시동 걸어요? 브레이크 떼, 아,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시동, 클러치 밟고 걸어야지. 걸렸잖아, 걸렸잖아, 걸렸잖아. 이거 오토가 아니야, 이거는. 수동이야. 30 넘으면 실격, 30 넘으면 실격.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 내가 브레이크 떼라 그랬잖아. 왜 브레이크 밟고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본인이 시키는 걸 안 하고 딴 걸 하잖아. 내가 브레이크 떼서 해야 하는데 계속 밟고 있... 클러치 떼더만. 헷갈리지 마세요. 클러치랑 브레이크. 자, 동지 가면 안 돼. 클러치 밟고. 네? 브레이크 누르고.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얘는 교차가 안 돼도 혼자서 떼도 되는 건데 천천히만 떼면 되는 거예요? 무지개 천천히 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력이 동력 없을 때? 그렇죠. 동력이 없을 때는 왜 천천히 클러치를 떼라 그랬어요? 설명했잖아요. 기억 안 나죠? 이게 뭐 크고 이게 작고 아니 과부하가 걸리니까 엔진 보호해야 되니까 동력을 한 번에 붙일 수가 없다고 내가 한 다섯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자, 여기는 언덕이에요, 언덕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조금. 그죠, 언덕이죠? 네. 그럼 아까 출발할 때 반 클러치 기억나요? 네. 그죠? 자, 2단 넣어보세요.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자, 클러치를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됐어요. 네. 이 상태로 브레이크만 떼보세요. 브레이크 떼봐, 괜찮아. 떼봐, 괜찮아. 가죠, 다시 정지해보세요. 자, 클러치 밟고, 기어 빼세요. 방금 반클러치 하니까 시동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근데 만약 거기서 더 들면 어떻게 된다? 꺼져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클러치 들지 마세요 하면 더 이상 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자꾸 들라 그러거든. 왜? 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거든. 그래서 꺼먹는 거야. 얘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꺼먹고 배운단 말이야. 시키는 대로 마세요. 먼저 동작을 하지 마세요. 뒤차 신경 쓰지 마시고. 2차 신고를 쓰고 자꾸 빨리 가려다 보니까 꼬먹는 거야.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자, 언덕에서는 그렇게 반클러치 먼저 하고 브레이크 떼세요 하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떼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반클러치 아까처럼 네,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그렇게 알겠죠?
다시 클러치 밟고 기어 건들지 마세요. 내가 시키는 거 마세요. 다시 클러치 약간만 드세요. 반 클러치 아까처럼. 그렇죠. 반 클러치 하고 계세요. 브레이크 떼. 그렇죠. 이제 클러치 다 드세요. 이제 엑셀 밟아요. 이제 3. 제한 속도 60km. 3단 아니고 3단 떼고 지금. 아니 3단 기어 클러치 꽉 밟고. 정확하게 기어 넣으세요. 빨리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겠죠? 네. 빨리 넣으면 뭐예요? 틀리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발아주시고. 아니 기어 만들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자 클러치 밟고 멘탈 챙겨요. 브레이크 힘 빼요. 이제 브레이크 누르고 기어 중립. 왼발 들고 기어 잡고 있으세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먼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경력,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엑셀 밟고. 3단 안 늦게 앞에 멈춰있네요. 클러치 밟고 정선 앞에 쓰세요. 좀 더 가서, 좀 더. 스탑. 기어 중립. 다시 2단 넣고. 뒤에 떼면 안 돼요. 내가 브레이크 떼라고 안 했어요. 기어 빼세요. 기어 빼고. 내가 브레이크 떼라고 안 했어요. 앞을 보는 거예요. 꼬리 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기다리세요. 일단은 했으면 뭔가 방클러치. 시킬게요. 제가 시켜줄 테니까. 내 얘기 듣고 하세요. 내 얘기 듣고 하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방클러치 마세요. 됐죠? 브레이크만 떼세요. 반클러치 안 되면 잘 안 가요.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이제 클러치 조금씩 들고 다 들어도 돼요. 엑셀 밟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익히세요. 150 나오면 좌측감 밝히세요. 약 150m 좌측감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어차피 신호 바뀔 거예요. 엑셀 살짝 밟고 신호 바뀌었죠. 이제 여기서 좌회전 돼요. 왜요? 진짜잖아. 자연되잖아, 그지? 자, 클러치 밟으세요. 브레이크 아직 밟지 마. 스탑. 브레이크 밟고. 언덕이 때문에 기어 빼고. 언덕이 때문에 빨리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예요. 동력만 끊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는 직자니까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에 왼쪽에 도로가 3개예요. 네. 2차로 가도 되고 3차로 가도 돼요. 3차로로 갈게요. 오케이? 네. 오산 IC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산 IC 알죠?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반클러치. 이제 브레이크만 떼세요. 그렇지. 이제 클러치 들고. 그렇지. 잘했어. 엑셀 아직 앞에 못 간다.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떼고 엑셀 살짝 밟고 유도선 따라 제한 속도 80km 3단 클러치만 밟고 3단 고가차도 5단이에요. 3단 정확히 넣어요. 떼고 동작을 정확하게 클러치 밟고 4단 몸에 힘을 빼요. 떼고 이제 기어 넣을 때 핸들 돌아가면 안 돼요. 핸들 안으로 하게 몸에 힘을 빼세요. 원래 오토 운전하듯이 차선 운전해서 커피도 마시잖아. 그런 스타일로 하세요. 자, 오른쪽은 고속도로니까 가면 안 돼요. 저기 신호등에 좌회전할 거예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왼쪽 직진.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다음 신호 가야 될 것 같네요. 신호 바뀔 것 같네요. 150 나오면 좌측 깜빡이.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바로 브레이크 건져 놓으세요. 자, 32야. 네, 이제 클러치 밟고 갑니다.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앞에 정지. 중립. 왼발 중립. 여기 잘 알죠, 그죠? 네.
돌면서 오른쪽 4차로 조금씩 느낌 오죠? 계속 하다 보면 느낌 많이 걱정하지 마요. 자신감 있게 해요. 자꾸 깨달아 가는 거야. 원래 인간이 불을 발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 마찬가지 여기 가려고 빨리 가려고 클러치 확 들면 꺼져요. 뭘 돌려 이거는? 네? 클러치 확 들면 꺼진다고. 아까처럼 천천히 들으라고. 천천히 들으면 꺼질 일 없으니까. 여기 서 있을 때 기아를 먼저 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감점 뜨지. 10초 이상 미중립인데.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싱크스 마이파 하는 거. 엑셀. 저 오른쪽 끝차로. 오른쪽 끝차로. 알겠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3단. 넣고 3단 밀고 브레이크 떼고. 약 300m 앞. 4단. 감점. 왜 왠지 알죠? 아 옆에 올라가서. 아, 엑셀을 밟았잖아, 그죠? 기어 변속 할 때, 그죠?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바른 지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가지고 놀아요 차를. 속도 줄여 30 이하로. 우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2단 바꿉시다. 클러치 잘 들고 부드럽게. 우회전 할 줄 알죠? 많이 해봤죠 여기? 아니, 여기 많이 우회전 해봤죠? 저기 검은차 따라가세요.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법 없으면 들어가고. 제한속도 60km 클러치만 밟고 3단. 오토 아니야 우리 오토 아니야. 떼면 되잖아. 깜빡이 끄시고 엑셀 밟고. 우리 오토 아니야. 오토는 지가 알아서 변속이 되는데 우리 안 돼요. 저 멀리 빨간불 앞에 바뀝니다. 천천히 갑시다. 브레이크 말안지고. 저 멀리 빨간불이잖아. 이거 신호 바뀌잖아. 그죠? 자, 브레이크 말안지고. 30 이하니까 클러치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조절.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떼지 말고. 앞에서. 중립. 우리는 엑셀 막 밟으면 안 돼요. 왜냐면 속, 기어 변속을 해야 돼. 오토는 지가 바꿔주잖아. 우리는 안 바꿔주잖아. 알펜 3000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네. 일단 살짝 놓으면서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브레이크 빼고 클러치 약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하는 거지. 우회전 조심, 차 조심, 천천히. 천천히 스탑 스탑. 옆에 못 피해요. 기다려요. 클러치 밟아야지. 클러치 밟아야지. 다시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이렇게 직진 속도 올리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정확하게. 그렇지 떼고.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고 4단 떼고. 그렇지. 천천히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그걸 몸에 익혀요. 쭉 직진 종합운동 자체로 갑니다.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살짝 눌러요.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좀 더 눌러요. 브레이크 떼고 다시 엑셀. 알겠죠? 그냥 오토처럼 하면 돼. 30 이하에서만 클러치 쓴다 생각하고. 약간 빼시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신호 바뀌었네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지 마시고 아직.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앞에서 전기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이제 좀 감 오죠?
2단 넣고 브레이크 먼저 떼고 평지니까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꺼질 일 없어. 차가 부드럽게 가자.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동력이 이렇게 없을 때만 천천히 드는 거야. 다 들고 엑셀 밟고 3. 우회전입니다. 3단 우회전 해도 돼요. 완만해서. 핸드보드 사람 없고. 안 멈춥니다. 사람 없으면. 갑니다. 초록불일 때. 상관없어요. 초록불일 때. 왼쪽. 없죠? 들어가면.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요. 빨리 끄시고. 저 앞에서 정지. 클러치 밟고. 백달고 다시 갑시다. 출발. 2단 안 바꿔야 돼요. 20이기 때문에. 저기 빨간 신호도 오른쪽은 버스 정류장에서 글로 들어갈 거예요.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지, 떼고. 좋아요. 키스 키워 잘랐어.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남부 없죠? 오른쪽. 첫 두드리면서. 이제 클러치 밟고 지점에 저 앞에까지 브레이크 떼고 저 앞에까지 저 앞에까지 이렇게 스탑 기어 중립 끝까지 클러치 빡빡 봐야 돼요.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이렇게 잘했어. 본인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A랑 C입니다. 여기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요. 왜? 우리 정선 지나왔기 때문에. 이 신호도 빨간불은 정선 뒤에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정선 지나왔기 때문에 교차를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근데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왔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 사람 없으면 가도 되는 거. 신호 위반 아니에요. 초록불도 사람 있을 때 가면 보행자 보호 위반이지 신호 위반 아닙니다.